오늘은 이렇게 리프트에서 먼저 여러분들과 찾아뵙게 됐는데요. 자,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제 파워스킵 비디오에서도 보셨죠? 이 발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. 자, 과연 붓주 안에서 발목이 어떻게 전후 좌후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동영상 팁으로 보여드리면서 절대 양성철이가 스키는 발목으로 타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어떠한 형태의 스키를 타건 간에 발목으로만 이렇게 꺾어서 타면은 절대 안 됩니다. 여태껏 스키에 그 조작했던 카메라가 어디로 갑니까? 자, 여태까지 스키를 조작을 했던 그러한 신체 부위들을 전체를 다 가지고 발목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. 자, 이 동영상 팁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아까 리프트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뵀는데요. 자, 지금 슬로프에서 제가 경사진 면에 있습니다. 자, 이 스키가 다 산쪽 계곡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요. 자, 보통 내가 턴을 한 다음에 다음 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 전체가 이동할 때도 많은데요. 자, 요게 약간 상극 기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제 여기 안에 자, 여기 좀 봐주세요. 자, 여기 안에 복숭아뼈가 있고요. 자, 이쪽 바깥에 복숭아뼈가 있습니다. 자, 이 양쪽 복숭아뼈를 내가 다음 턴 하고자 하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약간 터치를 시키는 거죠. 자, 이렇게 터치 시킴으로써 스키가 어떻습니까? 자, 스키가 기울였던 게 다시 베이스 이렇게 스키가 이렇게 에지가 안 쓰고요. 그 다음에 내 이 설명과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, 자, 여러분들이 또 하나 주의사항이, 자, 내가 여기서 발목을 양쪽 발목을 붓주 안에 확 이렇게 기댔을 때 내 발바닥이 약간 이렇게 중간 부분이 이렇게 뜹니다. 아치형으로. 자,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요. 어떤 분들은 뒤꿈치가 많이 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꿈치가 많이 뜬다라는 거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너무 오버로 뜨게 되면 그 붓주는 굉장히 큰 붓주를 사용을 하시고 계신 거고요. 자, 여러분들이 간혹 스키를 타다 보면은요. 자, 이 몸을 먼저 이렇게 뭐 로테이션이나 선행을 미리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하체 파트는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. 물론 나중에 따라가긴 가지만 이러한 형태의 스키를 타게 되면은요. 턴 시작 부분에 내 몸의 가압이 스키에 실려 있지 않은 채 턴 시작 부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극경사나 슬로프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런 스키어들은 굉장히 밸런스가 깨질 위험이 많고요. 자,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이 발목을, 자, 내가 밑에 아래 파트를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붓주 안에서 확 닿게 되면은 내 이 무릎이나 하체 전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. 자, 여러분들 약간의 이 몸 전체가 다 이렇게 이동할 때 약간의 발목도 터치를 시켜주면은 여러분 스키가 두 배로 증가됩니다. 두 배의 즐거움이 느끼고요. 여러분들 발에서 굉장한 아주 그 스키가 될 텐데요. 자, 여러분 제가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? 자, 여기서 발목을 터치시켜서, 자, 에지 들어갔다가, 자, 발목만 보세요, 발목만. 다시 한번 제 요걸 동작을 해가면서 스키를 한번 따라가겠는데요. 자, 발목을 턴 마무리해서 다음 턴으로 이동할 때 발목에 있는 복숭아뼈를 스키 붓주에 터치시킨 다음에 다음으로 이동하면은 굉장히 빠른 턴이 시작이 되고요. 자, 여러분들 보세요. 자, 여기서 갔다가 발목을 터치시켜서 들어가고, 자, 터치시켜서 들어가고, 터치, 예, 터치, 터치,